챗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5월 12일. 오늘의 주제는 색다른 주제인데 팔 근육 강화 연습 3두근 한차 요가 팔꿈치 물구나무 서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일단은 영상을 하나 연결을 해놓고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팔 근육이 좋아야 된다. 서핑은 팔을 사용하는 운동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팔의 힘을 얼만큼 잘 유지하느냐,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부상을 방지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팔과 어깨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다루느냐, 그리고 몸의 유연성을 얼만큼 잘 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물구나무 서기 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서핑은 이렇게 서핑을 하기 위한 반복 단계가 있습니다. 서핑을 하기 위한. 서핑을 하고 다시 라인업에 가고,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를 하기 위해서 패들링을 하고 또 서핑을 하고 또 라인업에 가고 이 반복 단계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처음 해변에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준비 운동을 하고 일단 서핑을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패들 아웃을 해야 됩니다. 안전한 패들 아웃은 서핑을 입문하면 배우기 때문에 그 안전한 패들 아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패들 아웃에서 라인업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패들 아웃이라는 거는 뭐냐면 패들링을 해서 파도를 넘어가는 걸 패들 아웃이라고 합니다. 패들 아웃. 그러면 이때 패들 아웃을 하기 위한 동작은 바로 뭘로 하느냐? 또 팔로 한다. 팔로. 팔을 사용하면 어디에 조금 이제 근육이나 무리가 있냐? 이 어깨에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핑 보드 위에 이렇게 엎드려서 서퍼가 이렇게 엎드려서 약간 코브라 자세의 형태로 가슴을 들고 패들링을 해야 되는데 거북이가 나가듯이 어쨌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에 이제 그 근육이 중요하냐면 이 뒤쪽에 있는 등 쪽에 있는 근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요소가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일단은 팔 힘이 좋아야 패들 아웃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라인업에서 이제 파도가 오기를 이제 보드 위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파도가 온다. 그러면은 파도를 잡기 위해서 이제 패들링을 빠르게 해서 테이크오프를 하는 데까지의 어떤 순간이 바로 포인트다. 키포인트. 여기에서의 팔의 힘을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팔의 힘에 그 서핑은 팔의 힘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운동이다. 그거와 함께 팔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어깨에 대한 근육이 문제가 조금 올수 있고 허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수 있다. 그 외적으로 다른 뭐 운동신경이 필요합니다. 밸런스 코어 등등. 근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일단은 팔의 힘. 팔 근육 강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팔의 힘 중에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두근은 어느 정도는 발달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두근, 이두근.
이두라는 거는 보통 물건을 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덤벨을 들거나 이렇게 할때 발달되는 근육이 이두근. 삼두근 같은 경우에는 이 이두근 반대편에 있는 곳인데, 서핑 패들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팔을 수영 자유형처럼 이렇게 팔을 뻗어서 하게 되는데, 쭉 뻗은 상태에서 당겨 오면 이게 그 힘을 이렇게 사용할 때 보면은 이두근도 사용을 하지만 의외로 삼두근을 더 강화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두근과 삼두근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근데 삼두근을 운동하는 방법, 삼두근에 자극을 줄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물론 플랭크 자세나 이런 자세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좀 효과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이 팔꿈치 물구나무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참 물구나무서기 자체는 코어와 균형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물구나무서는 영상을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구나무를 서고 팔꿈치로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삼두근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좀 자세를 잡는 건데, 아직 연습 중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이 잘 되면, 성공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일단은 조금 쉽지는 않은 자세인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요팔 자세는 이렇게 어깨와 팔이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 되고, 이 팔은 사실은 이렇게 지금은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팔이 이렇게 돼야 돼요. 팔꿈치는 여기 있어야 되고, 손은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는 어깨, 머리는 이렇게, 몸은 이렇게 돼야 이제 정상인데, 아직은 실력이 연습 훈련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일단 물구나무를 서는 것 자체는 코어 훈련에 좋다. 코어 훈련에. 근데 만약에 판차를 성공을 해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머리를 들면, 여기서 이제 헤드를 바닥에서 떼면 순전히 힘을 받는 곳은 어디냐면, 이쪽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 손이고, 지금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돼 있는 어깨이고, 머리가 이렇게 머리를 드는 순간에 실제 힘을 받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 다시 말해서 삼두근이 삼무라고 삼이라고. 삼두근의 힘을 상당히 가해주는 동작이 이 팔꿈치 서기 동작이다. 한차가 아니라 핀차 마유라사나. 핀차 마유라사나라는 동작입니다. 팔꿈치 서기 동작. 쉬운 동작은 아닌데, 일단 쉬운 동작은 아니지만 일단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서핑을 잘하기 위해서는 팔의 힘을 기르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팔의 힘을 기르는 운동 플러스 해야 될게 어깨 부상 방지를 위한 어깨 강화 훈련을 해야 된다. 유연성 플러스. 왜냐하면 팔로만 하게 되면 나중에 어깨에 무리가 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 그러면 챗GPT에 대해서 챗GPT에게 서핑을 위해서 팔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서핑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턱걸이 풀업. 이 운동은 주로 이두근과 팔목 근육뿐만 아니라 등 근육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턱걸이하고 풀업. 일단 턱걸이라는 것 자체가 팔에 힘을 이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푸쉬업. 푸쉬업은 가슴뿐만 아니라 삼두근, 어깨 근육을 강화하여 패들링에 도움이 됩니다. 푸쉬업을 처음 할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대고 푸쉬업을 해서 어느 정도 몸무게를 감당했을 때 일반 푸쉬업을 하는 게 낫다. 아직도 지금 몸무게 대비 좀 힘이 많이 들어가서 무릎을 대고 푸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몸이 좀 가벼워지면 이때는 일반 푸쉬업을 하면 괜찮다. 어쨌든 푸쉬업은 삼두근,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꾸준히 할 만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푸쉬업이라는 거는 아무런 도구도 필요 없고 그냥 의지만 있으면 1분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푸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푸쉬업은 꾸준히 할 만한 운동이다. 로우, 덤벨, 바벨 또는 케이블 머신을 사용하여 등과 팔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로우, 조종 얘기하는 겁니다. 패들링 하는 것. 그래서 패들보드를 타는 것도 도움이 된다. 카약을 타는 것도 도움이 된다. 카누 타는 거 도움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조종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 물에서 이제 그 팔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하는 능력 자체가 훨씬 더 강화가 됩니다. 팔림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 팔림을 이용해서 패들링, 서핑, 패들아웃, 패들링을 더 쉽게 할수 있다. 이두근 컬, 덤벨이나 바벨을 사용하여 이두근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두근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덤벨을 이렇게 들면 앉은 자리에서 들고 평상시 운동을 조금 하기 위해서 뭐 만약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책상 밑에 덤벨을 놔두고 조금씩 운동한다거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삼두근 딥스. 이 운동은 병렬 바나 벤치를 사용하여 삼두근을 강화하여 패들링을 더욱 강화합니다. 병렬 바라는 게 평행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벤치 뭐 예를 들어서 의자에서 이제 거꾸로 푸시업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니멀 플로우도 삼두근 딥스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개 걷기 동작. 하늘 보고 배를 등을 바닥 쪽에 배를 하늘 쪽으로 하고 거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삼두근 딥스에 도움이 됩니다. 어깨 프레스, 덤벨이나 바벨을 사용하여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패들링 동작 중 팔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팔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깨 부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핑을 처음 하는 사람이 준비 운동이나 기본 서핑 체력을 어느 정도 서핑에 맞는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파도를 신나게 탔다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어깨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패들링 하면서 어깨에 너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팔은 어차피 자주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뭐 알이 뵐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하지만 어깨는 자주 안 쓰기 때문에 어깨에서 무리가 왔다 그럼 오래 갑니다. 어깨에 아픈 게 서핑하는 사람들은 쉽게 경험해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무리함을 줄이기 위해서 어깨 스트레칭을 많이 할수 있는 운동 어깨에 어떤 무리가 안 가게끔 어깨를 강화하는 운동 등을 좀 꾸준히 해줘서 나중에 패들링을 해도 힘들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로우 테이퍼 커브 운동. 저항 밴드나 가벼운 덤벨을 사용하여 어깨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부상을 예방합니다. 좋은 얘기 같네요. 어쨌든 어깨 부상은 줄여야 된다. 팔목 운동, 덤벨이나 팔목 롤러를 사용해 손잡이 힘을 향상시켜 서핑보드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핑보드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서핑보드를 잘 컨트롤 해야 안전하게 탈수 있습니다. 서핑보드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기구를 잘 다루지 못하면 다칠 위험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 루틴에 근력 운동과 지구력 향상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부상 방지를 하고 운동에 대해 확신이 없을 경우 항상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고 피트니스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서핑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서핑에 입문하기 위해서 좀 체계적인 운동을 하면 좋다. 서프 짐. 바다캠프에서는 지금 서프 짐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서프 짐. 서핑을 하기 위한 서프 짐. 자, 실내 운동. 물론 해변에서도 운동할 수도 있고, 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도 운동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프집. 네, 이상 오늘의 챗GPT 온라인 강의, 서핑 강의 마칩니다.